불박산 왕복 6차로인가요? 제한 속도는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어린이 둘이 뛰네요. 저 연두색 옷 입은 애가 여기서요. 피할 수 있나요? 인도를 뛰고 있는데 그냥 인도에서 뛰죠? 이때 5m가 안돼 보이죠? 예. 한 3m. 뭐? 하여튼 5m는 안돼 보여요. 11살이랍니다. 초등학생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나가는 그 불박차 멈추지 옆에 부딪혔어요. 여기서 딱 가니까 아이쿠 옆에 부딪히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불박차에 잘못 있나요? 인도에서 어린이들이 뛰면은 조심해야 되나요? 인도에서 취객이 걷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나요? 아, 있네요. 잘못 있다가 한분 계시네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인도에서 애들이 뛰면은 그러면 아, 제가 갑자기 뛰어들지 모르니까 그럴 때 어휴. 그러면 시속 한 10km로 가시나요? 시속 10km로 갔으면 멈출 수 있어요. 딱한분 계시네요. 불박차 잘못 있다가 한 분, 2%. 잘못 없다가 98%. 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한다고 해서 즉결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럼 뭐 형사입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잘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더니,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요. 변호사님, 여쭤볼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늘 이의 신청하려고 민원실에 다녀왔는데요. 민원실 사람이 자꾸 겁을 주고 포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죄 나오는 경우 절대 없고, 기각 처리되면 정식 재판 가야 되고, 거기서도 결과 좋게 나온 경우가 없고, 전과기록처럼 남는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범칙금 3만이다 그냥 내세요. 아, 겁을 주니까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진술서에 있는 상황 그대로 짧게 다 대여섯 줄 쓰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썼는데, 그 정도면 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야, 이거 어느 경찰서인가요? 예, 물론 좋은 의미로 한 거겠죠. 아이고, 그 무죄 안 나와요. 무죄 안 나와요. 예. 여기 전북 전주시라는데 전주에 경찰서 몇개 있죠. 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민원실에 그분은요,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교통조사관분들이 아직까지도 범칙금 4만 원 내라고 그러면 거부하고 저 직결 보내주세요. 그럼 어떤 조사관은요, 에헤 아이 그 4만 원 그거 쫀쫀하게 이런 조사관도 있었대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글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4만 원은 그 쫀쫀해서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유 직결해서 무죄 안 나와 안 나와 내 경험상 여태까지는 그랬죠.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저 좌회전을 차들이 비보 좌회전을 차들이 난 직진신호에 가죠. 직진신호에 가는데 왜? 아니 여기서 저 앞에 가는 차는요. 저 택시가 비보 좌회전으로 들어갔어요. 맞은편에도 비보 좌회전하기 위해서 깜빡이 켜고 있어요. 나는 가요. 녹색 신호에 가는데 여기서 애들이 뛰어들어왔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진단이 8주 나왔다든가 몸에 쥐 나왔다든가 내 발목 쪽에 뼈를 다친 모양이에요. 이거 경찰이 종합보험 들어있네. 아, 그럼 공소권 없어.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범칙금 부과를 하네요.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직결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예, 직결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찰은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직결 가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죄! 무죄! 당연히 무죄죠. 예.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그 사고 2월 13일에 있었던 전북 전 이건 광주예요. 광주광역시예요. 전주는 왜 절대 무죄가 안 나온다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 이런 사건일까요? 보시죠. 이번 사고 이거는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갑니다. 가는데 속도 안 빨라요? 그런데 에이 사고 아니죠. 트럭 뒤에서 학생이 이렇게 이거 조사관이 내가 벌점만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벌점만 부과가 가능한가요? 그건 내 재량이에요. 범칙금은 저 보행자 잘못이 크니까 내 범칙금 부과 안 할게요. 이 보험사에서는 저거 차의 잘못이 더큰 거예요? 치료비 다 내줘야 돼요? 네.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 저거 보행자 잘못이 커. 그래서 내가 범칙금 부과 안한 거야.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50%도 밑으로 해갖고 할증은 안 시키고 대신 할인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 저 즉결 갈수 없나요? 그랬더니 즉결은 내가 범칙금 부과해야 즉결 가는 거예요. 내가 범칙금 부과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즉결 간다고 그래? 즉결 못 가? 이게 무슨 진짜 억울해, 억울하죠. 근데 이 사연을 그 내외경제TV의 송영훈 기자께서 이거 좀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경기 북부 경찰청을 취재하셨는지 아니면 파주경찰서를 취재하셨는지 취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당 조사관이, 아, 오세요. 내가 범칙금 부과할 테니까 가서 이의 신청하세요. 그래서 민원실 가서 이의 신청했어요. 그리고 즉결 갔어요. 아, 즉결 갔는데 판사가 더 조심했어야지? 응? 그러면서 유죄를 하네, 유죄. 원래 4만 원인데 깎고 줘 3만 원 됐대요.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네,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정식 재판 청구해갖고, 당연히 무죄죠. 당연히 무죄. 관시법이 없는 한 저걸 어떻게 피해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아니, 이 사고, 즉결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예, 그러나 정식 재판 청구해갖고, 무죄 나왔어요. 이 사고랑, 이거랑, 어느 게더 피하기 힘든가요? 예. 아니, 저기서 쭉 가고 있는데, 아, 인도에 있는 애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유, 즉결 가지 마세요. 아유, 절대 안 나와. 왜 절대 안 나옵니까? 왜 절대 안 나와요? 즉결에서 무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죠? 무죄 받아오시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요? 드림하이 블랙박스 드린다고요? 예. 반드시 무죄 판결 받아서, 예.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아까 그 민원실에서 얘기한 대로 절대 무죄 안 나와. 그리고 만약에 기각되면은 당신 입건돼 갖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랬죠? 여기서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이의 신청하러 민원실에 다녀왔는데요. 자꾸 겁을 주고 포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겁을 줬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무죄 나는 건 절대 없고.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절대 없더라고요. 기각 처리되면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고, 예. 거기서도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 없고. 아, 기각되면은 판사가, 아, 이거 헷갈려.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기각시켜요. 그러면은 경찰이 검찰로 기록을 넘겨요. 그럼 검사가 무혐의 할 수도 있고, 약식교서에서 그럼 벌금 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정식 재판 청구해야 돼요. 그럼 아까 그 파주에 있었던 것처럼 정식 재판 청구에서 무죄 나오죠. 무죄 나오지,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전주에서는 무죄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죄가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네. 어쩌면 전주의 최초의 무죄 판결이 될까요? 꼭 무죄 판결 받아서 무죄 판결 소식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